모든 분들이 아버지 품으로 안기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예, 아버지 품으로입니다. 오늘은 우리도 교회 창립 16주년 감사 예배 드리는 날이에요. 창립 예배 때마다 저희가 간증을 하는 것은 역시 우리도 교회 정체성이기 때문에 이 얘기하라고 교회를 하게 하셨기 때문에 가정 중수를 위해서 한 사람을 위해서 오늘 다 알고 있는 저희 얘기지만 또 합니다. 아니 오늘 간증하신 집사님께서 2015년에 오셨는데 한 번도 못 들으셨대요. 예, 그러니까 못 들은 분들이 또 많겠더라고요. 오늘 꼭 일어날 힘없는 한 분이 일어나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시기를 기도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예, 19장 9절 10절입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예, 엘리야가 바알을 물리치고 이세벨의 협박으로 이제 도망가서 굴에 들어가 이제 숨어 있습니다. 저의 일생을 생각해 보면 두려움의 연속이고 승리했나 하면 늘 이렇게 참담한 일이 일어나곤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하십니다. 그러나 저도 때마다 하나님께 나의 열심히 유별나고 특심해가지고 열심히 살았지만은 오직 나만 남았다고 나를 모두 죽으라고 하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어루만지고 머물게 하시고 말씀 임했기에 굴에 있다가도 이렇게 말씀 임했습니다. 이렇게 나를 위한 두려움에서 교회를 위한 두려움으로 점점 바뀌어져 갔지만은 그래도 두려움은 늘 임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성실하게 저를 효과적으로 돌보셨어요. 제가 정신줄을 놓고 싶은 때도 이제 많았지만 죽지도 않고 이혼도 안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4대째 모태신앙이지만 저에게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은 저를 이렇게 낮아지게 하셔서 용광로 속에서 훈련시킬 수밖에 없었어요. 지나고 나서 보니 성령 하나님이 어찌나 효과적으로 저를 도우셨는지 제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와서 안식하며 여러분도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해서 오늘 이제 저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얼마나 열심히 득심이었는지 그리고 주님은 그때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셨는지 오늘 이게 주제입니다. 들어보세요. 첫 번째로 어릴 때입니다. 어릴 때 제 인생에 제일 먼저 찾아온 고난이 뭔가 하면요 아들을 못 낳는 그 어머니의 고난이었어요. 근데 예수를 믿었는데 왜 아들을 못 낳는가? 예수 안 믿는 작은 엄마는 아들 제조기인데 예수 믿는 엄마는 왜 딸 제조기가 돼서 딸 낳으면 아들 낳고 딸 낳으면 아들 낳고 정말 하나님 너무나 골리시는 것 같은 마음도 이제 들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피난 내려와서 토건업을 하셔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버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돈 가지고 아들 낳으시려고 너무 기복적으로 교회에서 섬기신 것 같아요. 지극정성으로 교인들을 섬기고 목사님을 섬긴 나머지 목사님이 너무 그 정성에 감복하여 아들 이름을 하나 점지해 주셨는데 그 이름을 김자 양자 제자라고나 할까요? 예, 그런데 예, 아주 그 전쟁 통에도 그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들어가서 날 받아가지고 부속 파란 유동이불에 파란 욕조 다 준비하고 스탠바이 들어갔는데 제가 나왔어요. 제가. 근데 당시 그 뭐 우리나라가 다 기복신앙 아니겠습니까? 돈이 많은데 돈으로 교회 섬기는 거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엄마는 딸 낳은 거에 대해서 해석이 안 됐습니다. 내가 그렇게 섬겼는데 어떻게 인생을 다 산 것처럼 슬퍼하셨어요. 쇼크가 컸어요. 이렇게 몇십 년 후에 이렇게 쓰임받을 것을 믿음으로 봐야 되지 않아요. 근데 너무 헤매다가 2, 3년 헤매시고 서울에 올라오셨습니다. 그때는 장충동이 참 부자 동네였어요. 그 동네 부자 동네에 사시면서 엄마가 얼마나 이상하게 사셨는지를 좀 아셔야 합니다. 새벽부터 저는 이제
변소라고 부르겠어요. 변소 청소하러 가시고 남의 집 빨래 주러 다녔어요. 이층 양옥집에서 살았는데 자녀들 하나도 안 돌보셨어요. 엄마는 학창시절 1등을 해봤기 때문에 딸의 공부에 관심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이제 입시에 중고등학교 대학교 다 입시 그런 지옥의 시절이 돼서 전부 유치원에 보냈는데 저 유치원에도 안 보냈어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여튼 안 보냈어요. 그리고 학교도 다 1년 들어 일찍 들어가는데 나이도 제때에 그래서 나이 제일 많은 출석번호 1번 그래가지고 이제 늙어가지고 초등학교를 들어가가지고 나이도 제일 많은 것이 가나다라도 모르고 이제 1, 2, 3, 4도 몰라서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성적은 아름다운 미자 어질양자로 모두 도배를 했습니다. 준비물을 챙겨간 적도 없고 너 모두가 너 고하냐 이럴 정도로 엄마는 변속 청소에 미쳤어요. 그래서 이제 내 나이 9살에 나는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정신연령 30살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그 당시에는 가장 인류 학교로 꼽히는 평양의 서문권유를 나온 재원인데요. 막 테니스 선수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때 화장실이 재래식이잖아요. 그런데 아침마다 화장도 전혀 안 하시고 이 똥내 나는 몸빼바지를 입고 날마다 청소하시고 눈물로 이제 기도하고 오셨어요. 공부 잘해서 시집 잘 가라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아들 못 낳고 변소 청소하고 헌금도 무명으로 하고 그 전설적으로 열심히 섬기던 건 다 저는 전설로 알 뿐이지 본 적은 없어요 제가. 그래서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교회에서는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고 무시했습니다. 교회에서 얼마나 사람을 외모로 무시하는지 저는 어려서부터 보았습니다. 그래도 우리 집은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는 여전히 잘 살았어요. 근데 엄마가 너무 창피했어요. 저는 이런 가정에서 전혀 안 돌보는 이런 가정에서 시험 봐서 들어가는 중학교인 이화여중을 들어갔습니다. 당연히 엄마는 입학식에 안 왔어요. 그리고 공부 잘하면 뭐하네 사도 바울처럼 고난만 많아야 뭐 이딴 얘기만 하세요. 엄마는 온몸으로 학교 들어가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때마다 보여주었어요. 아버지는 성품으로 어머니는 믿음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학교가 다 쓸데없어 이 얘기를 그냥 시간만 나면 두 분이 해대셨어요. 저는 막내딸입니다. 저 이후로 엄마는 아이를 안 낳으셨어요. 아들에 대해서 완전히 내려놨습니다.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의 어릴 때는 어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 교육은 어떤가요? 지금 성품으로 믿음으로 무엇을 보여주시고 있나요? 두 번째 학생의 때입니다. 그 이후 집이 쫄딱 망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유배지나 다름없는 우이동으로 이사를 갔어요. 이제 대학교 입학 시험을 봐야 하는데 그러니까 그 두 분의 주제가는 또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말라마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하란 소리를 안 하니까 그러면 공부를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지 말라고 좀 그래 보세요. 그러면 할 것 같아요. 독립군 투사처럼 저는 피아노 선생님도 제가 알아서 학교에다가 독서실도 하나 얻어서 집에도 안 가고 막 그냥 씻지도 않고 완전히 그냥 왜냐하면 저의 언니 마지막 그 대학교 등록금을 전화를 팔아서 그 당시 백색 전화를 팔아서 등록금 대주는 거 받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우리 집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돈이 사립대학교 붙어도 제가 이제 못 갑니다. 그러면 제가 대학교 갈 수 있는 길은 유일하게 이제 국립대학교도 이제 그 장학금을 받아서 가야 되는데 무슨 뭐 서울대학교가 누구 집 이름입니까? 실기만 보는 게 아니고 피아노의 시창 경험에 화성하게 그때는 또 전 과목 학과도 시험을 봤어요. 모두가 쪽집게 과외를 하는 판국에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이미 우리 집이 망했기 때문에 저는 학교도 이제 장학금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또 용돈까지 벌어야 돼서 꼭 코올리게 이제 피아노를 가르쳤어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수도 안 하고 서울대학교 피아노과를 붙었어요.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근데 집이 더 쫄딱 망했어요.
경제 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중학교 전 1학년 때부터 이제 피아노 반주를 했는데 힘들어지니까 이제 뭐 레슨도 안 받고 뭐 이제 그러다 대학교를 들어갔는데 그렇게 들어간 서울대학교 피아노과에 전화가 없는 사람이 저 하나였어요. 한 달 레슨비면 전화를 몇 대를 살 수 있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싸도 또 이 대학도 제가 장학금을 안 받으면 못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부도 할 수 없이 해야 돼요. 누가 대학교까지 가서 공부를 하는 바보가 있겠어요. 근데 저는 정말 이게 처절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는 잘해서 장학금 받아야 되고 생활비도 내가 벌어야 되고 그리고 집에다 생활비까지 내야 되니까 24시간을 48시간처럼 이제 살아야 되는 거죠. 집이 우이동인데 학교는 을지로 육가고 아르바이트는 신촌이에요. 일주일에 두 번씩 세 번을 가야 했고 주일에는 하루 종일 교회에서 살아야 했어요. 예, 아플 수도 죽을 수도 없습니다. 이게 제자 훈련의 슬로건이잖아요, 그죠? 정말 아플 수도 죽을 수도 없는 거예요. 예, 그런데 집에서는 나보고 돈을 벌어야 된다, 생활비를 가져오라 그러는 사람도 하나도 없어요. 우리 엄마가 워낙 믿음이 좋잖아요. 있으면 먹고 없으면 금식하고 죽으면 천국 가야. 이건 여기서부터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벌면서도 생색을 하나도 못 냈고 예, 그냥 뭐 없으면 금식하다가 이제 천국 가시면 되니까. 그렇게 하면 공부도 하지 말라 그러면 하고 돈도 이제 여기 뭐 생활비 내라 이런 소리 안 하면 이게 앵벌이 시키는 비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하란 소리 하나도 안 하는데 저는 그냥 그렇게 열심히 정말 특심이었어요. 한마디로 소녀 가장이었습니다. 그렇게 4년을 장학금을 받으면서 다니니 당연히 4년 우등이에요. 예, 그런데 이런 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근데 제가 또 이제 예, 서울대학을 들어갔잖아요. 당연히 학교에 남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너무 없는 거예요. 피아노 칠 시간이 압도적으로 없는 거예요. 피아노 좀 치면 소원이 없겠는데 왜냐하면 예, 여기서부터 성적을 잘 봐야 되지 잘 받아야지 학교에 남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공강 시간만 되면 시간이 뭐 휴강을 했다거나 이러면은 또 빈 연습실에 들어가서 피아노를 쳤어요. 정말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데이트를 했겠어요? 못했겠어요. 제가 인기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지금은 모르시겠지만 그때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정말 전 시간이 없어서 데이트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따라오는 사람한테 시간이 없다 그러면 진짜 그런 줄 알아야지 다 거절하는 줄 알고 가버리더라고요. 전화가 없다고 하면 진짜 그런 줄 알아야지 다 거절하는 줄 알아요. 예, 하나님이 다 막으셨어요. 기계처럼 살았습니다. 속으로는 김석규 목사 말씀처럼 저도 좀 데이트하고 싶은데 전화가 없는 걸 어떻게 해요? 예, 전화가 없으면 데이트가 안 돼요. 예, 그런데 얼굴을 보면 딱 거절하게 생겼나 봐요. 그래서 대학 졸업을 하는데 이렇게 성적이랑 좋으니까 저는 이제 서울예고에서 전임으로 오라고 했어요. 유학도 안 갔다 왔는데 안 놀라세요? 예, 서울예고 좋은 학교인데 예, 그러니까 피아노 한 사람으로서는 정말 영광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바쁜데도 제가 교회는 나갔어요. 반주하니까 지각도 결석도 안 하고 그냥 어쩔 수 없는 저는 집탕인 거예요. 어쩔 수 없는 모범생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의 학창 시절은 어땠습니까? 예, 뭐 집탕이에요, 돌탕이에요. 그리고 이제 자녀들은 어떻게 키우시겠습니까? 인류로 키우고 싶으세요? 은사대로 키우고 싶으세요?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결혼의 때입니다. 그런데 제가 뭐 한두 번, 두 번 미팅한 적은 있지만은 이제 졸업 무렵에 정식으로 부모님과 첫 선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냥 너무나 유명한 집안의 장로님 댁, 권사님 댁이 의사 아들이었기 때문에 제가 예고 선생을 할까 시집을 갈까 굉장히 그 저울질을 해봤더니 결혼이 더 괜찮은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피아노를 했으면은 제가 피아노 선생 하는 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렇게 해서 유학을 갔다 와서 뭐 했으면 지금 교수했겠죠 뭐 그죠? 그 뭐가 낫을까요? 역시 결혼한 게 낫겠죠? 그죠? 예. 그 지나고 나서 보면 그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교회 반주하더니 저렇게 축복받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보니까
예, 정말 여기까지는 그래도 이제 되는 인생이었는데 이제 결혼하고 나서부터 이제 기가 막힌 인생 기다리고 있었어요. 시어머님은 남편 잘 만나서 회장님 사모님이 되신 무학자셨는데 이제 이분이 살림밖에 모르는 거죠. 예, 우리 엄마는 맨날 새벽 기도 갔는데 이분은 새벽 기도하는 시간에 새벽 청소를 그렇게 이제 늘 하셔서 4시 반부터 일어나서 막 헝겊총채로 다다다다 털고 예, 그럼 저한테 이제 힘없다고 막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걸레도 종류가 그렇게 이제 많은지 몰랐어요. 아시걸레, 젖은 걸레, 마른 걸레, 기른 걸레, 윤내는 걸레, 또 이제 방바닥 걸레, 창문 걸레. 그러니까 함지 두 함지를 네 명의 여자가 여덟 개 함지를 가지고 다니면서 온 집안을 알른알른 윤을 냈는데요. 그리고 이제 지붕 청소도 물하고 대돌 청소도 하고 철문도 가서 또 아시걸레, 젖은 걸레, 마른 걸레, 기른 걸레, 윤내는 걸레로 맨날 같이 알른알른 이제 이렇게 그냥 막 전쟁이 난 것처럼 4시 반부터 8시까지 청소를 그냥 4시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아침에 8시 아침 먹고 12시에 점심 먹고 그렇게 열심히 청소했는데 2시에 오후 청소 또 들어가서 아시걸레, 젖은 걸레, 마른 걸레, 기른 걸레, 윤내는 걸레 이제 눈만 뜨면은 이제 그렇게 청소를 하는 가운데 근데 저는 이제 걸레를 꼭 짜지 못한다. 총체질할 때 내가 안방에서도 너 총체질하는 거 보면 하나도 힘없이 떠는 게 내가 보인다. 넌 친정에서 배운 게 없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야단을 치셔요. 내가 피아노 하면서 얼마나 돈 들이고 시간 들이면서 팔에 힘을 뺀 건데 팔에 힘을 빼려고 돈을 얼마나 들였는데 팔에다가 힘을 못 준다고 날마다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를 따라다니시면서 그렇게 이제 잔소리를 해대시는데 여자는 책을 봐도 안 되고 음악을 들어도 안 되고 신문을 봐도 안 되고 텔레비를 봐도 안 되고 당연히 피아노도 제가 가지고 시집 갔는데 피아노 쳐도 안 되고 전화 질을 해도 안 되고 1년의 외출은 친정아버지 생신 딱 하루만 이제 허락이 되었습니다. 여자와 명태는 사흘에 한 번씩 밟아야 되고 여자와 사발은 내돌리면 이가 깨진다는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때는 몰랐죠. 지금은 그 시대 상황이 다 또 그래요. 예, 유교적이니까요. 아무 때나 제 방문을 와장창 열어 제 끼실 때 누워있어도 안 되고 잠을 자도 안 되고 책을 봐도 안 됩니다. 여자가 어디서 책을 보나요? 여자가 어디서 잠을 자는가? 저는 태어날 때부터 여자로 태어나서 엄마한테 슬픔을 줬는데 시집을 갔더니 지금 여자 여자 더 합니다. 예. 우리나라가 유교 국가가 돼서 남자는 겉으로 무시하고 여자는 속으로 무시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시어머니가 저를 쫓아당기면서 그렇게 잔소리를 하실 때 저는 이제 나를 안 봐준 친정엄마가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그때 알았어요. 예, 잔소리를 안 한 거. 그래도 엄마는 잔소리 안 하되 공부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는 안 한 것 같아요. 뭐 잘하지 않아도 된다 그랬지 무슨 뭐 저를 못하게 뭐 이거 저 너는 공부해야 되니까 저기 빨래해라 뭐 이런 얘기 하신 적이 없는데 근데 부자들은 또 아껴서 부자가 되잖아요. 선풍기를 키면은 이 가난한 집 딸이 말이야 돈 아까운지 모르고 함부로 선풍기를 킨다고 그때 우리 그 몇십 년 전에 월풀 그냥 에어컨에 그냥 월풀 냉장고에 제네럴 일렉트릭 냉장고 그거 쫙 있는데 아무것도 안 키고 안 쓰고 예. 그래서 입만 열면 예. 가난한 집 딸이 예. 인격적을 모독을 하시는데 우리도 옛날에 부자로 살았는데 말입니다. 부잣집에 시집을 갔는데 아무도 나에게 돈을 안 줘요. 돈은 표고에서 이제 봐야 될 지경이에요. 내가 대학교 때 얼마나 돈을 잘 벌었는데 비단치마 속에 넝마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썩어질 놈의 그 몸땡이를 애낀다고 걸레질할 때도 고무장갑도 못 끼게 하셨고 또 세탁기는 국을 끓여 드시려나 예, 또 이불 빨래도 다 발로 하라 그래서 제가 주부 습진이 생겼어요. 아우나 아까워지를 잘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시부는 첫날부터 시어머니에게 눈만 뜨면 야단을 맞았어요. 나름대로 노력을 했어요. 걸레를 못 짜니까 뒤에다가 이렇게 딱 널어놨다가 알맞은 습도를 뿌려가지고 검사를 이제 이렇게 받았어요. 예. 그러니까 예. 그런데 걸레도 맨날같이 비누질을 못하게 하시고 한 이틀에 한 번씩 사흘에 한 번씩 그러니까 하루는 방맹이만 빨고 이제 두 번째 날에는 저기 뭐야 그 빨래비누를 써서
이 아끼는 거를 따라갈 수가 없죠. 그거가 지금 우리도 교회 하는데 얼마나 도움되는지 아세요? 그거 오랫동안 몸에 익혀야 돼요. 이게 몸이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 때문에 아주 우리 부교육자들이 죽으려고 그래요. 전기불 끄고 돌아다니고 제가 이제 혼자 이러거든요. 예. 그런데 청소를 마치고 이렇게 방에 있어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저는 그냥 문을 와장창 열어 당겼을 때 그때 이제 육체적인 노동은 걸레질밖에 없는데 걸레질도 너무 그렇게 몇 번씩 하는데 또 할 걸레질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도 걸레질을 하고 있으면 그렇게 기뻐하세요. 그래서 제가 팔자에 없는 뜨개질을 배워가지고 그거 하면은 있잖아요. 걸레질 안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걸레질을 해가지고 킹사이즈 침대보를 두 개나 떴어요. 그리고 지금은 코 잡을 줄도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시집살이를 세게 했어도 저는 그냥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다 잊어버렸어요. 이게 참 은혜인 것 같아요. 시킨 사람이 더 시킨다 그러잖아요. 예, 그건 우리 며느리한테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엄마는 예, 대학교 때 새벽기도 다녀오시다가 교통사고로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어요. 예, 그런데도 우리 시어머니는 걸레 하나 못 반다고 예, 배운 게 없어서 그렇다고 뭐 조금만 야단치실 일이 있을 때만 너희 엄마 데려오라고 우리 엄마 돌아가셨는데 말이죠. 예, 그래가지고 이 이제 무학자인 시어머니와 또 무학자인 또 세 무학자와 한 고학력자가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같이 사는데 예, 모태아의 주제가 주로 뭔가 하면 멸치의 똥을 땄냐 안 땄냐 붙었다 안 붙었다 뭐 이러면서 밤에 뭐 그게 뭐 찌꺼기가 붙었다 안 붙었다 그냥 뭐 피를 뺐다 안 뺐다 그냥 빨래를 뒤집었나 널었냐 빨래를 두 시간씩 우렸냐 안 우렸냐 그래서 딱 우려놨으면 걸어놔서 어머니가 다시 와가지고 막 그걸 이제 방맹이로 해서 거기 뿌연 물 나오면 이거를 빨았다고 빨았느냐 그래서 마당에 패대기질을 치니까 눈만 뜨면 야단을 맞았어요. 저는 이제 어려서는 이리 엄마보다는 큰 언니가 무서웠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제가 가슴 울렁증이 있는데 시어머니가 너무 무섭고 그냥 남편이 너무 무섭고 그냥 그러니까 이제 내가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가 늘 들리는 거야. 네가 이렇게 피아노 하고 그랬는데 어찌하여 지금 여기 있느냐. 예, 그게 안 들리겠습니까? 그런데 그러기에는 제가 그 걸레질에 순종하고 살기엔 제가 너무 화려한 학창 시절을 보냈잖아요. 전 서울대학교에서 여학생회장도 했어요. 인간관계도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 그런데 정말 그 육체적인 것뿐이 아니라 그 인격적으로도 이 저기 말 가난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근데 남편이 저를 얼마나 꼬여서 결혼한 줄 아세요? 결혼하기 전에 남편은 내 눈에서 눈물 한 방울 안 나게 해주겠다. 1년에 한 번씩 독주회를 열게 해주겠다. 그래서 결혼했잖아. 그래서 왜 약속 안 지키냐 그랬더니 그걸 믿었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때는 늦었잖아요. 그죠? 예. 그렇다고 제가 남자도 굉장히 존경합니다. 예. 제가 굉장히 존경해요. 앞으로 계속 들어보세요. 저는 오직 남자 존경 그거밖에 없어요. 이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이 깨달아졌겠습니까? 월남 치마 입고 매일 빨래하고 손에 주부 습진까지 생겼는데 문제는 시장도 아줌마만 가고 저는 새댁이라 문밖 출입을 못하는 거예요. 교회도 못 가고 시장도 못 가고 감옥에 갇혔는데 걸레질하는 것 외에는 나의 삶의 의미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예. 이런 이제 예. 팔자 없는 걸레질과 뜨개질로 예. 밤이나 까고 멸치똥이나 따면서 아침 4시부터 얼마나 살림하는 게 힘든지를 4시서 그렇게 하루 종일 해도 힘든 게 살림이에요, 여러분. 근데 직장까지 나가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림을 하겠어요? 내 여자가 시아버지와 남편 두 사람을 섬기려고 그렇게 하루 종일 돌아가도 할 일이 그냥 맨날같이 많았어요. 우리 시아버님은 한 교회에 옛날에는 다 유명한 교회밖에 없어요. 재정장로, 수석장로였습니다. 주일이면 우리 가족들이 모두 이렇게 장로석에 가서 앉으면은 모두가 부러워하는데 예, 또 저를 한복을 입고 댕기라고 그래서 한복을 입고 가면 그렇게 또 제가 한복이 잘 어울려요. 여러분도 아다시피.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복 입고 가서 딱 앉아 우리 시어머니가 또 굉장히 예, 저보다 또 한 인물 하셔서 우리 쫙 앉아 있으면은 안 부러워하는 집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 이렇게 손 붙잡고 교회 나가는 주일 예배에는 아무것도 못 나가게 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유명해져서 곳곳에 테레비에도 나오는데 저 아무도 못 알아보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시댁교회에서 거기 얼마나 오래 다녔는데 그렇게 고개를 숙이고 다녔습니다. 이것이 현대 우리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저는 점점 죽어가는데 교회에서는 얘기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장로님 댁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근데 보세요. 저는 4대째 모태 신앙이고 또 여학교에서는 성경은 100점만 맞고 교회 반주를 10년 하고 그래서 결석도 지각도 안 했어요. 완전히 모태 집탕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교회 가서 안 끼면 하면 조는 거예요. 제가 유명한 교회를 댕기니까 좋은 설교를 하셨을 것인데 누구를 보이기 위해서 교회를 가니까 말씀이 하나도 안 들려요. 교회 가는 게 고역이에요. 갈 때마다 우리는 보이는 것 때문에 고무신을 닦아야 되고 한복을 데려야 되고 그냥 그런 것 때문에도 가기가 싫은 거 있죠. 그러니까 날마다 이런 삶이 계속되는데 저는 이제 회개할 거리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지금 상황에서 제가 뭘 회개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세상적으로 기도하고 기도해서 낳은 딸이 저 같은 딸 아닐까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착하고 믿음 좋고 공부 잘하고 상냥하고 예의 바르고 소녀과장이고 이런 딸은 기도해야지 낳는 딸 아닌가요? 예, 우리 집이 망했는데도 제가 전혀 불평도 없는데 예, 그런데 그렇게 날마다 그 생각밖에 안 나요. 2년이 지나도 나는 착하고 공부 잘하고 이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회개를 해야 되는데 죄라고는 없어요. 제가 죄라고는 없는 거예요. 이게 죄라고는 없는 게 참 이렇게 문제인데 그때 또 여자로서 저한테는 중요한 미모가 있었기 때문에 이 속에서 그런 정말 죄가 더 없어요.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지금 걸레질을 한다 뭐 이런 거. 예, 그러니까 저는 죄라면 열심히 산 죄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에 엘리야 같아. 내가 얼마나 열심히 득심이었는데 다 날 죽이려고 한다. 이게 이제 제 얘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모든 거를 제가 했어요. 재물로 다 했어요. 시집인들 집에서 해줄 게 뭐가 있겠어요. 나는 돈을 재벌 딸만 가르쳐가지고 돈도 많이 벌어가지고 그렇게 다 내고 또 적금을 해가지고 시집 갈 때 그 적금 들어서 내가 시집 갔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정말 인간 승리 아닙니까?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걸 모두 하려면 저는 잠도 안 자고 아프지도 않는 거예요. 약속도 어기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시간이 금 같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데이트 못한 것도 맞아요. 내 시간이 없거든. 오늘 아르바이트 가야 돼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렇게 특심한 엘리야 같은 죄가 그렇게 해서 이제 걸레질만 하고 멸치똥이나 따고 이렇다가 아무것도 안 하면서 세월이 지나 흐를수록 원치 않는 나의 감정에 직면하게 되었지요. 착한 것이 악한 것이라는 것에 직면하게 되어서 저도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예, 남편도 인정이 안 되고 내 편 아무도 안 들어주고 그러니까 너무 착한 사람이 약이 안 들어요. 신약도 구약도 하나도 안 들어요. 그래서 고난이 축복인데 이 고난이 오래되니까 자신을 직면하게 이제 되지요. 그래도 회개까지는 나아가지 못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이제 짜드라지게 가난하게 살아봤어요. 제가 정말 대학교 때도 얼마나 가난한 거예요. 그냥 얼굴 사기 쳐가지고 가난한 게 표가 안 나요. 그래서 나중에 요새 알아요. 테레비를 통해서 대학교 때 가난하다는 표를 하도 아니 안 낸 게 아니라 그냥 저절로 안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짜드라지게 가난하게 살았잖아요. 어떻게 더 가난할 수가 있어요. 정말 내가 땅 판 사람이잖아요. 예. 그런데 시집가서 겪는 인간관계 어려움은 그 가난과는 비교가 안 되더라는 거죠. 가난은 내 힘으로 이겨낼 수가 있었는데 이런 인간관계는 내 힘으로 안 되더라고요. 걸레질하면서 시댁에 순종하는 것이 옳은지 그런지 모르겠는 거죠. 그러니까 말은 안 하지만은 이제 그러고 있는 내 자신이 너무 싫었어요. 지금 원치 않는데 맨날 네네네네 하고 있으니까 꼭 악어 비늘 속에 기생하는 물고기 같았어요. 내 자신이 너무 비굴해 보였어요.
이러고 살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은 겉으로 보는 거는 너무 무능한 제 자신이고 다른 거 다 잘해도 저도 이렇게 컴도 못 만지고 기계치가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세 아줌마 어머니께서 저한테 맨날 물어보는 거 제가 몰라. 기계도 만질지 몰라. 길을 가면 길도 몰라요. 그러면 이제 세 분이 하는 말이 맨날 너 대학 나온 거 맞냐. 이거가 주제가가 되다 보니까 10년을 그렇게 듣다 보니까 나도 나중에 내가 대학 나왔나 이렇게 할 정도로 못하는 것만 계속 걸레질 못하지요. 총체질 못하지. 뭐 이제 이불 뭐 이런 호청 풀도 제대로 못하지. 대림질도 못하지. 이제 아무것도 못하니까. 예. 그러니까 내가 진짜 다 못한다 그러니까 내가 말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우리 남편하고도 안 통하고 정말 진보 보수가 안 통하는 것처럼 나와 남편은 안 통해요.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정말 말할 사람이 없어서 멸치 따면서 멸치 눈을 쳐다보면서 멸치야 넌 어디서 왔니 나는 의동에서 왔다 이러면서 정말 그랬어. 정말 암호하고도 예, 진짜 이게 나 혼자 한 거예요. 그 엘리야가 나 혼자 한 거예요. 예, 시어머니에게 네네네네 하니까 내가 아무도 힘든지 몰랐어요. 저는 교양이 8단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나를 아무도 안 돌보기 때문에 우리 김석규 목사처럼 생존으로 몸에 배웠어요. 그런 내 모습이 그래도 이제 학창시절엔 열등감이 없었는데 시집가서 보니까 원치 않는 걸 내내내내 해야 되니까 위선자 같았어요. 아버님은 매일 출근하시면서 우리를 쫙 아줌마 사건 일렬로 세워놓고 하시는 말씀이 너의 오만이 때문에 우리 집안이 일어났다. 오늘도 오만이가 하얀 걸 까맣다고 해도 이해하라고 이러고 출근을 하세요. 우리 시어머니는 세상적으로 말하면 남편복과 자녀복이 있는 분이세요. 친정아버지는 한 술 더 떠서요. 친정의 경조사에 아무것도 못 가서 그러니까 너무 힘들다고 얘기하면은 안지를 맞고 설하면 설지 내일에 밥만 먹여줘도 고마운 줄 알라오. 내일에 서울대학 나와서 교만해서 그렇다오. 전화를 탁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정과 시댁에서 저는 교만한 사람이고 말만 하면은 대학도 뭐 안 나온 것 같은 사람이 어쩌고저쩌고. 근데 이제 이렇게 힘들 때 교회 공동체가 없는 거예요. 평생 교회 다녔는데 전화해서 말 하나를 물어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말을 못해서 죽음을 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예, 저는 예, 아주 누구든지 저를 만나면 안 되는 불가촉 천민 달리트입니다. 그러니까 눈만 뜨면 이혼을 생각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지나고 나서 보면 엄마 기도 때문에 이혼을 이제 못한 거죠. 그러면 제가 교양이 너무 있으니까 연기같이 사라지자고 생각했어요. 이게 뭐예요? 자살이죠. 교양이 있고 여러 면에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연기같이 사라지는 것밖에는 길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성경을 그래도 평생 그렇게 읽었는데 읽지는 않았지만은 학교를 가도 그렇게 성경 시간이 있고 춘계축에 부흥회가 있고 날마다 크로스채플이 있고 노천국장에서 늘 예배드리고 교회를 가도 맨날 춘계축에 부흥회 있고 그러니까 집 교회 학교밖에 모르니까 제가 들은 풍월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도 말씀이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힘들다 그래도 아직도 갖추고 있어가지고 말씀이 안 들려요. 육이 무너지는 것만큼 영이 세워지는 것인데 그 크신 하나님의 경륜이 제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제가 못 깨닫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럼에도 저는 날마다 나는 착하고 공부 잘하고 뭐 이딴 소리만 하면서 5년이 돼가도록 회개도 못하고 죽지도 않고 이혼도 안 하고 살아있었습니다.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의 결혼의 때는 지금 어떤가요? 다시 돌아가도 지금의 배우자랑 하고 싶은가요? 부부싸움 나겠네요. 여전히 불신결혼, 이혼 하고 싶은가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불신결혼, 이혼 하고 싶은가요? 예, 네 번째는 드디어 회개의 때가 돌입을 했습니다. 예, 드디어 저에게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는데요. 저는 왜 우리 집에 일하는 사람이 둘씩이나 있는데 내가 피아노를 못 치고 걸레질을 해야 되는 거지? 이 걸레질에 대한 순종이 쉽지가 않았는데요. 인간의 가치관이 바뀌는 게 쉽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몸이 익히는 거예요. 중독이라는 건 다 몸이 익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반복적으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너무 쉬운 것 같은데 내가 걸레질이나 하는 주제인데 그거에 대한 인정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아무것도 예, 근데 겉으로는 또 순종하고 있잖아요. 여러 과정이 있지만은 예, 예 날마다 큐티하는 여자 책을 다 사서 보시기 바래요. 이거 여러 과정을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굴 속에 있는 저에게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정말 저는 그냥 늘 이렇게 이 정말 굴 속 아닙니까? 예, 굴 속에 있는 저에게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 먼저 찾아오셨어요. 제가 먼저 찾은 게 아니에요. 제가 집회를 간 것도 아니에요. 집에서 걸레질만 하고 있었어요. 날 때부터 소경된 거지는 빛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자기 눈 뜨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도 없어요. 저도 뭘 기도해야 될지 몰랐어요. 그냥 눈만 껌뻑껌뻑 뜨고 그냥 숨쉬기 운동만 하고 있는데 소경을 보아주신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저를 보아주신 거죠. 저의 친정어머니 생각이 처음으로 났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엄마는 생각도 하기 싫었어요. 나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됐고 예, 그 우리 엄마 참 그 학창시절 고등학교 때부터 저를 피아노를 가르쳐줬던 선생님은 아직도 살아계시는데 그 선생님은 아직도 살아계셔서 난 양재 엄마를 본 일이 한 번도 없다의 증인이세요. 예, 제가 그렇게 해서 서울대학교까지 갔으면은 그래도 뭐 선물 하나 사들고 가야 되잖아요. 우리 선생님이 뭘 받지도 않고 가르치셨는데 그래서 제가 남대문시장에서 거울 하나 사들고 혼자 찾아갔다니까요. 근데 그 거울 지금까지 가지고 계시대요. 예, 그 우리 참 주면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게 기억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가 다 사실이라니까요. 예, 얼마나 상처가 많았겠습니까. 교회 변소청소를 하면서 이 사람 배우지 않은 분도 아닌데 예, 테니스 선수까지 했던 그 옛날에 남의 집 신방 가면서 내 졸업식 입학식은 안 오고 완전히 변소청소 예수에 미쳤어요. 생각하고 싶지 않는 엄마예요. 게다가 교통사고로 새벽기도 가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새벽기도 갔다 오시다가 그래서 추억할 게 없어요. 놀러 간 것도 없고 예. 근데 지금 목회를 하는데 우리 딸도 그럽니다. 나는 엄마랑 어디 댕긴 데가 없어 이렇게 얘기해요. 늙기 전에 추억의 박물관을 좀 만들어야 하는데 딸도 아들도 저랑 어디 가본 적이 없다고 해서 이제 같이 가려고 하지만은 좀 쉽지가 않네요. 예. 정말 저는 생각나는 것이 없는 엄마한테 생각나는 게 하나 있는데 그 똑똑한 엄마가 목사님 설교를 다 노트해 놓은 거예요. 주일 설교, 부흥회 수요 설교, 금요 철교, 뭐 새벽 철야 설교, 수많은 부흥회. 그때는 부흥회가 또 많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유명한 교회다 보니까 유명한 목사님은 다 오셨는데 그 수십 권 대학 노트가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좁은 집으로 이사 갔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용이 되겠는가 해가지고 가책도 없이 그 수십 권의 대학 노트를 다 이제 쓰레기통에 버린 거죠. 우리는 언니들도 착하고 다 공부도 잘하고 성가대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 아무 양심의 가책이 없이 그 노트를 버려버렸어요. 제가 지금 목사가 되고 나서 가장 중요한 유산을 꼽으라고 하면 그 노트 아니겠어요? 그 전쟁 후에 도대체 그때는 어떤 주제로 설교를 했는가 이거를 목사님은 자기 설교니까 그 자기 설교한 것만 있지만 이거는 모든 거를 다 적어놨으니 기가 막힌 그 기록인데 이 서판에 쓴 거를 봐요. 이 똑똑해 보이고 교회 가서 반주하면 뭐 하겠어요. 중요한 거를 하나도 분별을 못 해가지고 그걸 이제 다 버려버린 거죠. 창세기 8장 21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고 그랬는데 난 초등학교 때 그래서 이제 학교 가는 길에 엄마를 딱 보는 거예요. 이제 늦게 이제 기도하고 오는 거예요. 집으로. 그러면 그 똥내 나는 몸빼바지 입은 엄마를 마주치면 제가 너무 기가 막혀서 모른 척을 했어요. 거기가 시골도 아닌데 장충동 한복판에서. 예. 그런데 당신 몸으로 나온 딸도 그 초라한 외모를 보고 엄마를 차별했어요. 인간은 어려서부터 악해요. 그걸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린 예수 믿으면서 외모로 차별하지 말라고 하지만 교회에서는 엄마를 차별하고 저는 또 엄마를 차별하고 예.
그것은 예수님의 인생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죠. 발가벗고 그렇게 저기 채찍질을 맞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예수님이 유대인의 구세주로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너무 잘났잖아요.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 그리고 처녀 마리아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육적으로 보고 사생아라고 보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은 다 저를 과부로 보겠죠. 예, 여자로 보겠죠. 그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여자 목사가 돼서 안 왔다 이런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듣는지 몰라요. 제가 말씀 전하는 거 여자하고 뭔 상관이에요. 근데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들이 이 목수가 구세주라니까 분해가지고 십자가에 죽였어요.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외모로 사람을 봐요. 엄마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착한 딸들이 이 열심히 득심인데 이게 고난이 돼서 아무도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내가 땅끝까지 내려가면서 너무나도 시댁에서 차별을 받으면서 정말 입만 열면 눈만 뜨면은 걸레질과 이런 걸로 차별을 당하고 그냥 모든 건 세대기가 잘못했고 뭐 그냥 목욕을 한번 해도 다 욕조를 마른 걸레질로 다 이렇게 닦아놔야 되고 세수 한 번을 해도 세면기를 다 마른 걸레질로 닦아놔야 돼. 그 물기만 있어도 세대기가 했다 그러고 눈만 뜨고 잘 때까지 나는 못하는 거 투성이에요. 예, 그렇게 내려가니까 이제 엄마의 모습을 이제 보기 시작했어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엄마처럼 살아야 하지 않는가. 어떻게 자기 새끼들은 하나도 안 돌보고 다른 자식들만 그렇게 돌볼 수가 있습니까? 저는 학교 가면 세상적으로 화려한 아이들을 보고 교회 가면 너무나 공부 못하고 코올리게 애들만 있으니까 이쪽도 왕따 당하고 저쪽은 내가 싫고 제가 교만한 거예요. 근데 엄마는 교회 가라, 학교 열심히 가라 이런 얘기는 한 적도 없어요. 혼자 본인 이타적으로 살면서 바빴는데 저는 이제 엄마 발바닥도 못 따라가는 거죠.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 엄마를 알아주지 못했는데 내가 바닥으로 내려가니까 이 소중함이 깨달아졌어요. 내가 이렇게 무시를 받는 건 당연하구나. 내가 다 엄마도 무시했는데 당연히 내가 이 엄마 발바닥도 못 따라가는 이 믿음 가지고 무시당하는 건 당연하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하시는데 거기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지라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었더라. 예. 자기를 높이고 스스로를 옳다 여기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시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딱 바리새인인 거예요. 예, 제가 돈을 좋아해서 사명 때문에 공부하고 피아노 치고 결혼한 게 아니라 야망 때문에 공부하고 피아노 치고 결혼했기 때문에 더 쉽게 말하면 돈 좋아서 모든 것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를 높이고 맨날 나는 착하고 공부 잘 그 다음에 그냥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것이 제가 얼마나 인정을 받았으면 이 가난한 집 딸에게 다 이렇게 피아노를 그냥 가르쳐 줬겠어. 어떻게 백도 없는 제가 서울예고 강사로 뽑힐 수가 있겠어. 그러나 이렇게 인정받았던 것이 시댁에는 아무것도 안 통하니까 저는 이제 그야말로 이제 모든 것이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은 남편이 기사 데리고 선보로 나오니까 그냥 제가 혹했어요. 또 시댁이 장로님 권사님 댁인데 그냥 믿음 있다고 그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시집살이 하고 이러는 거는 제 살아온날의 결론이라는 거. 난 굴 속에서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 이런 오늘 여호와의 말씀이 들리니까 네가 어찌하여 있느냐 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들리기 때문에 이제 회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한 거죠. 성령께서 함께 하신 회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진짜 회개를 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그 회개를 함으로 내 죄를 봄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때부터 지금까지 흘리는 눈물이 끊어지지를 않고 저의 기준이 그 엄마에 있게 되다 보니까
절대로 제가 미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에 미치지 못하는 것처럼 다시 태어나도 그렇게는 제가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늘 눈물을 흘리고 삽니다. 제가 엄마처럼 살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제가 너무 가증해 보여가지고 맞습니다를 합니다. 저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한 이 노력은 지금까지 지금 얼마나 제가 혼자서 공부하고 피아노 치고 그 노력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근데 그 노력, 그 노력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한 그 노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저는 그 노력에 천만 배의 노력을 했다고 생각해요. 가정 지킨 것 때문에 저는 저에게 노벨상을 주고 싶고요.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간증을 했어요. 가정은 지킬 만한 가치가 있고 가정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지금 쓰시는 것이죠.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불신결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혼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심각하게 제 간증을 하는데 심각하게 듣지 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심각하시라고 하는 얘기예요. 불신결혼을 시키지 않으려면 자녀들에게 큐티를 가르쳐야 하는데 매너리즘에 빠져서 날마다 자녀들에게 예배드려라 그러지 말고 아이들이 엄마 아버지와 예배드리고 싶을 만큼 솔직하고 진솔하게 삶을 나누고 싶을 만큼이 돼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들을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저를 서울대학교 보내셨어요. 서울대학교 가보고 나서 서울대학교 쓸데없다 이 얘기할 수 있잖아요. 시집도 잘 보고 잘 가보고 나서 그 가봤자 쓸데없다 이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 아이들 보고는 또 그렇게 해야 그런 얘기를 너희도 쓸데없다고 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또 가야 된다 이렇게 제가 또 얘기를 합니다. 여기 가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회개를 하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저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 질문하실 때마다 저는 이제 전곡을 찔렸지만은 그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까 원망도 하고 제가 하고 싶은 말씀도 드리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어요. 바로 이것이 오늘 이렇게 뒤에 나오는 구절의 7,000배의 응답을 받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은 말씀이 들리는 회개의 때를 살고 있습니까? 삶으로 가르친 것만 남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그럼 여러분부터 회개하시기 바래요. 지난주에 간증하신 집사님은 그냥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겸손 이렇게 써 있어요. 아무리 고아원 출신이어도 아들이 너무 효자라잖아요. 며느리도 너무 효자라잖아요. 부부가 다 고아고 그 학교도 못 나왔지만 아들이 지금 워싱턴과 로체스터 거기서 이비인후과 박사가 돼가지고 엄마를 하늘같이 여긴다잖아요. 뭘 가르치셨겠어요 저분이. 그냥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똥을 푸더라도 하나님을 버리면 안 된다고. 아들이 내 때잖아요. 그게 너무 기뻤대잖아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삶으로 가르친 것만 남는 것에 동의를 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맺어요. 오늘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물으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세요? 어릴 때 학생의 때 결혼의 때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셨어요? 이제 회개의 때를 살고 있나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일생을 너무나도 열심히 특심이고 유별나서 이렇게 왔는데 결국은 시기마다 이렇게 굴에 갇혀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주님이 아니라면 저의 인생의 문제를 누가 해석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너무나 외로워서 나 혼자가 돼서 정말 엘리야처럼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취하소서 그 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저는 실제적으로 교회를 다녀도 회개하기 전에 그 자살 기도를 했었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인생이 해석이 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착하고 다 나는 잘했는데 주님 우리가 그렇게 인생이
우리가 다 이렇게 100% 죄인이라서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또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이 각각 있습니다. 이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때에 있습니까? 어찌하여 네가 지금 여기 있느냐 하는, 여기가 어딥니까? 제 아내와 남편과 자녀에게 무시를 당합니까? 참으로 입으로 말할 수 없는 무시를 당하고 있습니까? 매를 맞았습니까? 욕을 먹습니까? 주님,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죄인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내 굴에서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놓고 하셔서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서 이제 회개의 말씀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굴 속에서 나오는 여러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